이 작품은 한 2000년도에 한 23년 정도 됐나 봐요. 2000년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룹전으로 전시됐던 작품이에요. 그때 어떤 부인이 내 작품 앞에 오랫동안 서 있다가 가다가 다시 들어와서 팜프렛을 샀대요. 그래가지고 그 팜프렛을 사가지고 가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아니 나는 저 골고다라는 조각 때문에 팜프렛을 샀는데 여기 팜프렛에는 왜 저 작품이 없냐 그러고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. 그날 당번 조각가 선생님한테.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막 바쁠 때고 여러 군데 전시가 열리고 그럴 때는 이미 완성된 작품을 찍고 이제 또 진행 중인 작품은 전시날 며칠 전까지 완성해서 전시날은 다른 작품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 작품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던 기억이 나네요. 골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을 뼈를 형상화해서 한 골고다라는 작품입니다. 참 백대리석 작품이죠. 오랫동안 책장 앞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있는데 이제 조각성전을 짓게 되면 이걸 확대해서 조각성전에 배치될 그런 예정입니다.